자,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 영화배우 같으십니까? 네, 가찬입니다. 예. 저희가 뭐 이렇게 오늘 얘기가 이렇게 뭐 네. 즐거운 얘기가 전혀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한기루 감독님을 모신 이유는 그동안에 축제 감독을 여러 편 다 기획하시고 진행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주로 어떤 걸 하셨네? 일단 많이 알려진 축제는 이제 신촌에서 열리는 네. 신촌 물총 축제 아. 그리고 많이도 좋아하시죠 맥주 아. 신촌 맥주 축제를 했었고요. 네. 좀 어제는 좀 가슴이 아팠는데 그 소방관과 함께하는 119런에도 총감독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어제 119 데이 11월 9일 소방의 날 맞이하면서 아. 아까 뭐 인터뷰 도중에 나왔지만은 용산 소방서장을 입건하는 것은 네. 붕괴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무 열받고 지금 그런 국민들 마음이 지금 분노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그럼 소방대원들하고 함께 계셨었어요? 아니요. 이번에 119는 11월 19일로 예정되어 아, 있습니다. 11월 19일 아직 남았군요. 여러 가지 이유가 네. 있는데 네. 어떻든 간에 저희들도 고민이 많고 네. 왜냐하면 이번에 이태원 앞사는 심폐소생술을 못해서 죽은 우리 젊은 아이들이 많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따 뭐 나올 이야기겠지만은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이 아주 뭐 팽배해 있는 상태인데 뭐 행정무능은 다시 뭐 거론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네. 소방관들이 가장 원하는 메시지가 네. 당신도 소방관이 됐으면 좋겠다 하거든요. 그 홍보팀장이 만날 때도 네. 소방관들은 출동을 연락받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 이웃과 가족이 쓰러졌을 때는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순간이 되면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폐소생술도 아. 예, 가르쳐 줄 줄 알아야 되고 네. 어떻게 이번에 뭐 112로 신고 많이 했겠지만 제 생각에 119 신고 엄청 했을 거예요. 네, 네. 다산 콜센터라 전화하는 방법. 네. 그런 게 숙지되어 있으면 좋은데 잘 모르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렇죠, 특히나. 그렇죠. 예, 예. 그게 또 행사의 취지였어요, 저희들이. 아. 그래서 예전에 세월호 참사부터 좀 이런 행사를 기획해야겠다. 네. 근데 이번에 열받은 것은 아무튼 네. 소방서장과 소방관들을 질책을 하니까. 글쎄 말이에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뉴스를 본 순간에 진짜 끌어오르더라고. 분노가 끌어올라. 야,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해서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냐. 도대체 자기네들은 도망가고 말이죠. 지금 막 유행어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이후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어제 웃기고 있는 애가 또 유행어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 웃기는 짓이 너무너무 네. 이건 뭐 상상 이상이라서 네. 아무튼 뭐 축제감독 입장에서는 많은 연예인들이나 예술가들이 우리보다 더 웃기는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좀 질투나기도 하는데 네. 아주 많은 말로 표현 못하겠습니다. 감독님 그 그날 네. 29일 날 이태원으로 가실 뻔했다고 촛불 집회 끝난 다음에 그러셨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제 방송 이후로 이제 안진걸하고 변희재 씨가 나올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저는 이제 뭐 윤석열 정권 퇴진에 지지하고 동의한 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청 앞 그 대로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갔었고 아 그날이요. 예. 네. 그 행진을 쭉 하면서 삼각지역까지 왔어요. 네, 네. 근데 삼각지역 인근에는 또 구급파 이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경찰들도 이미 안전을 위해서 방어하고 있었는데 네. 충돌을 예방하고 있었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8시 한 20분경인가 이제 행진은 중단되고 네. 이제 집회도 종료되는 8시 20분에 끝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축제감독이니까 네. 아, 이 행사가 끝나고 가까운 이태원에 가볼까? 왜 그러냐면은 아마 우리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끝났고 네. 사실 끝난 게 아니죠. 지금도 뭐 6만 명, 10만 명 되는데 네. 정부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종료 선언과 함께 노 마스크를 그렇죠. 선포했고 그럼 젊은 친구들이 당연히 이태원에 몰릴 수밖에 없었죠. 네. 그건 축제 관계자도 알고 그건 경찰서도 알았던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축제감독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태원에서 어떻게 젊은 애들이 놀까? 그게 흥미가 진진했고 또 그렇게 엄청난 숫자가 모였을 때 어떻게 경찰서나 또 우리 용산구청에서 네. 관리하는지를 탐색하고자 간 거예요. 근데 지쳐서 지쳐갖고. 행진 때문에 지쳐서 지쳐가지고 아, 오늘은 좀 쉬자. 예. 근데 가는 길에 집에 가는 길에도 지나가는 청년 중에 분장하고 변장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 제가 갔었으면 죽을 수도 있고 변장했던 친구들 중에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하니까 너무 또 슬프고 이게 죽음이란 게 생사라는 게 종이 한 장 차이구나. 이게 아무튼 그런 좀 여러 가지 공포, 두려움이 만감이 교차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그 말씀이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네. 우리도 죽을 수 있었다. 예? 도시 한복판에서요. 축제하러 갔다가
교수님도 너무 잘하시지만 네. 올해 여름이었나요? 네. 저는 상상 이상의 이런 막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도심 속에서 익사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불과 또 몇 개월 뒤에 도심 속에 압살을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신도 죽을 수 있다. 당신도 도시에서 물에 잠겨 죽을 수 있다. 걷다가 죽을 수 있다. 걷다가 죽을 수 있다. 아, 이거 무서운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걷고 싶어요가 저는 내년에 우리 축제 감독들한테는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아.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자, 그러면 기존에 그런 축제를 많이 기획하시고 감독, 디렉터를 하셨는데 이태원 참사, 그러니까 이 할로윈 축제죠. 비교해 네. 봤을 때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때도 항상 그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행정당국하고 많이 협의하실 것 같아요. 감독 입장에 봤을 때요, 당연히. 일단 나올 책임의 문제인데요. 네. 용산구청장은 반드시 사퇴를 해야 되고요. 네. 나아가서 서울시장도 사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신촌물총축제도 이런 관의 도움이 필연적으로 필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장소 자체가 네. 관할 지역이 관공서가 관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신촌이니까 서대문구에서 연세로를 빌려주고 그러면 축제가 열리기 전에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아니 6개월 전부터 네. 이 축제에 대한 예측을 하고 안전관리 그분들 입장에서 사고가 나면 네. 뭐 보직이라든지 승진에 너무 연결이 아, 되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럼 정보권 가만히 있냐. 네. 정보과에서는 그 경찰이 치안 업무가 당연한 거잖아요. 아. 사람들이 몰리면 질서유지는 기본이고 네. 물총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이니까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 사법경찰까지 투입되면서 그걸 관리를 해요. 아. 근데 아무튼 가장 1순위는 안전관리잖아요. 네네네네. 특히 물총축제는 미끄러질까 봐 아. 또 굉장히 액션이 강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뭡니까 맥주축제는 술을 마시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민감하죠. 네. 근데 물총맥주는 그래도 약간 기획된 축제지만 이태원에서 열리는 할로윈 축제는 이미 성지순례처럼 매년 10월 말이 되면 그 주말이 되는 시기가 되면 그냥 모이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아, 그런데 저들은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주체라는 개념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돼요. 네. 설령 주체가 없었다 하더라도 네. 너무나 많이 말씀하시지만은 뭐 명절길이라든지 강남 뭐 출퇴근길이라든지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주체가 없으니까 오히려 지자체나 서울시나 정부나 행정안전부나 경찰이 더 나서야죠. 더 해야죠. 그렇죠. 사각지대가 발생하니까. 그렇죠. 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더더욱 용산구청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 거의 방치했어요. 그 방치에 대한 뭐 음모론 얘기 있지만 그것도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만 네. 이거 완벽하게 공백 상태였고 방치했고 무능했다. 저는 그렇게 단정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감독님께서 다른 축제를 해보셨으니까 네네. 해봤으니까 할로윈 축제도 해봤습니다. 이태원 아니었지만 아 그래요? 그때하고 네, 비교하시면 어떠세요? 그러니까 비교하기가 싫으세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이벤트 기획사나 저 같은 저는 축제 감독이고 사회적 참여를 하는 쪽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발언을 하지만 그냥 동네 동아리 축제하는 조그만 어떤 그 아이들도 네. 다 이 안전 계획 운영 계획 세우거든요. 아. 이렇게 10만 명 이상이 오는 것이 예상되는 이 예. 상황에서 예. 이건 다른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뭐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의심이라는 건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마약과의 전쟁 그 문제를 거론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네. 뭐 너무 잘 진행자님이 아시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져 있고 네. 저도 이제 기획자잖아요. 네, 네. 축제를 만드는 기획자 입장에서 정권을 위기 상황에 내몰고 있는 상태에서 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겠죠. 늘 예. 반전 필요하고 제가 관련 기획자라면 정권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출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대통령 참모 중에 하나일 것 같고. 그렇겠죠. 예. 근데 하필이면 경찰에 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네. 옛날 우리 어릴 때 범죄와 전쟁처럼. 노태우 때 말씀하시고. 예. 예. 그리고 경찰에 나서 그렇게 말을 하면 경찰관이 쭉 깔려 있으면. 네. 경찰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공무원들 입장에 승진이 중요한 또 맥락이고 한번 잡아야죠. 근데 이태원이 저는 이번에 이태원 희생자도 큰 참사지만 이번에 이태원도 희생양이다. 가장 서울 도심지 25개 구 중에서 용산구가 참 특별한 곳인데 일단 이태원 관광특구잖아요. 그렇죠. 관광특구도 서울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관광특구고 서울시장은 3천만 명의 관광객들을 모으겠다라고 선포돼 있었고 공약으로 네. 그럼 이태원이 그만큼 사람이 몰릴 것 같고 마치 술과 마약이 약간 간여가 되어 있는
아, 좋은 찬스가 되지 않을까. 네, 기회가 된다 이거 자기네들이. 근데 네. 경찰 정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깔려있다 봐요. 네. 그러면 청년들은 좀 범문거리거나 뭔가 단속의 대상이 될까 봐 더 감추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굳이 막 음모론까지 아니더라도 그게 약간 부작위적인 것일 수 있지만 네. 어떻든 간에 정복 입은 경찰이 없고 마약 단속을 위해서 덫을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니 지금 모든 게 당황해버린 느낌 같아요. 사태 수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수습이라는 애도 기간을 표방하고 사태 수습을 만들었지만 네. 그 기간에 또 다른 시나리오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아무리 감추고 은폐하려고 하고 조작하려 해도 네. 한계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국면 같아요. 네. 그 감독님 보시기에는 기존에 이제 기획도 하시고 저 축제도 여러 건을 진행해 봤을 때 용산구청장은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감독님 아, 보시기에 또 놀랐는데 네. 예전에 신촌 물총 축제할 때 JTBC가 네. 물총에서 쓰고 남은 그 쓰레기들 문제를 가지고 고발을 세게 했어요. 아, 물낭비라든지 쓰레기 아, 문제. 예, 예, 예. 그럼 당장 서대문구청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홍보팀에서 그건 약간 서대문구청한테 안 좋은 뉴스잖아요. 그렇죠. 사전에도 예방하지만 사후 수습도 해요. 어... 근데 이번에 놀랬던 게 네. SBS랑 공동으로 이태원이 타락한 공간, 소돔과 고모라처럼 표현하는 그런 취재, 기획 취재를 한다길래 맞아요. 이게 이러니까 의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어... 이태원이 관광 특구고 어... 용산한테 받은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 이태원이고 어... 알아서 관광객들이 모이는데 네. 이것을 억지로 타락된 공간, 무질서한 공간을 만든다는 자체가 제가 지자체 장이라면 상상이 없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네요, 네. 사실상. 그래서 오죽했으면 천공이란 사람까지 네. 이태원의 그 서양귀신 축제를 없애려고 하는 음모론에 용산구청장도 끼어있고 마약도 돼 있어가지고 이게 패키지 같은 이게 시달리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 근데 그까지 안 나가더라도 네. 용산구청장은 구민들이 네. 그리고 거기 용산 그 이태원에서 활동하는 상인들 위해서라도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 감독님 말씀은 당연히 그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광 특구고 활성화 네. 시켜야 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만들어야 되고 그죠? 그 안전 생각해서 그러면 용산구가 활성화되고 자기 다음에도 재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SBS에서 같이 해서 야 할로윈데이가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천공 마약과의 전쟁 윤석열 모세 다 연결된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예전에 네. 특정 축제를 거론하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예전에 지역 축제 중 하나를 있는데 약간 그 축제는 불교적인 맥락이 강한 축제였어요. 아 예예예. 예, 예. 근데 군수가 기독교인이 되니까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 실제 그게 제 경험담이니까 아 설마 용산구청장이 어떠한 종교적 맥락이든 무신적 미신적 맥락이든 네. 간에. 할로윈 축제가 한국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축제라고 말해버린다면 그렇게 기획도 가능한 거죠. 근데 그것은 정말 무지하고 아주 무모한 소행이죠. 설마? 네. 설마?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한다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설마? 하여튼 간에 설마란 얘기를 하겠어요. 서울시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감독님 입장에 서울시 문제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장은 예. 서울시를 총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렇죠. 재난뿐만이 아니라 그 서울시장이 좋아하는 게 관광이에요. 예전에 한강 르네상스라든지 맞아. 이번에도 공약을 최근에 다시 한번 예산까지 섞어서 발표를 했는데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서울 도심지 중에서 신촌, 홍대, 강남 다 있는데 네. 이태원만큼 훌륭한 관광 도심지는 또 없는 거예요. 알아서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관광재단, 서울관광재단 그 관리기관이에요. 관광재단도 프로모션 행사를 했어요. 네. 호텔 뒤에서. 그것만으로도 책임이 있고 서울시에 아마 따져보세요. 서울시에 관련 그 담당 직원이나 마케팅 담당의 입장에서는 네. 할로윈데이 때 외국인이나 유학생들을 모집시키려고 계획 세웠을 거예요. 이건 제가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뭐 국정조사나 네. 수사의 대상으로 네.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네. 그리고 제가 정확한 그 경찰에 대한 어떤 그 지휘책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 작년 7월 1일 날 발족했던 게 경찰 자치위원회예요. 자치위원회. 네. 아, 한참 소방청도 그 서울 소방재난본부를 소방청 휘하로 둘 거냐, 네. 지자체 휘하로 둘 거냐 논쟁이 많았거든요. 네네네. 그때 당시 이슈가 국가직 전환이었어요. 소방관들.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도 누구 휘하냐. 근데 계속 지자체장들은 내 밑에 돌아. 경찰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계속 요구했고, 네. 그것이 또 뉴스에 나와요.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경찰 자치위원회 고난 중에 하나가 역시 다중 밀집 지역의 안전사고 담당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한번 뭐 이거 시청자 중에 네. 뭐 국회의원도 있었고 정치인도 있겠지만은
경찰 자치위원회도 이번에 국정조사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들의 임무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그 뭐 발주식 때 안전한 서울도 강조했던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정말 또 관련된 책임자다. 국회에서 잠깐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자치위원회인데 또 싹 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이. 응? 진짜 완벽한 미꾸라지 같은데. 네. 지금은 소방관들 두드리고 경찰관들 두드리고 약간의 그 앵글이 각도가 다른 거잖아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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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만약에 앵글이 네, 각도를 네. 자치단체 책임으로 내가 선출했던 그 사람이 나를 책임지지 못하는 것도 국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선 싸워야 되죠.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아마 제 생각엔 용산 국민들부터 지금 1인 시위하고 네. 있는데 네, 네, 네. 굉장히 더 행동을 할 것 같아요. 네. 아. 자, 축제 감독으로서 어떠십니까? 이번에 할로윈 축제가 사실상 이렇게 돼버렸는데요. 그럼 이태원이라는 건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제가 국민들 전혀 안 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틀 전에도 너무 분노 때문에 저도 지금 거의 조울증 같은 느낌으로 살고 있는데 잠이 네. 안 오죠. 네. 사람 모으는 게 뭐 집회 책임자도 사람 모으는 재주가 있겠지만 네. 축제 감독도 집회 그러시죠. 사람 모으는 건데 사람이 모이면 다칠까 봐 이제 겁나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는 엄청날 것 같고, 네. 근데 저보다 더 큰 트라우마는 이제 우리 유가족분들이고, 그 다음은 이제 이태원에 계신 분들이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격이 방역에 어떤 강한 나라, 맞아요. 아, 이번에 또. BTS나 치안 24시간 너무 당연한 거였고, 영화와 음악으로 전 세계를 뿜뿜했어요, 뿜뿜. 그래서 알아서 이제 방역이 풀어지면 관광객들이 몰릴 거라 예상하고 수없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서울 한복판에서 외국인까지 죽었으니 네. 누가 오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태원에서 내년 할로윈 축제를 하냐 여부 떠나서 네. 다시 한번 전 세계 우리나라의 끼와 어떤 관광 자원을 소개할 수 있는 이 선물 같은 기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데 정말 어려운 숙제죠. 다시 이태원을 살려야 돼요. 단순하게 도시 재생의 어떤 이런 공공의 언어가 아니라 예. 이태원을 살리기 위해서 여야 가리지 않고 우리 시민들부터 문화기획자, 정치인들이 솔선수범할 정도 나서야 된다. 그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태원에서 죽은 이유는 골목길이었어요. 저는 이태원 전체 앞에 4차선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위로하는 거고 하필이면 그게 또 윤석열 대통령의 출퇴근길이거든요. 아, 그 거기가 솔직히 막고 싶어요 지금. 그 출퇴근길입니까? 예. 그러니까 50몇 명의 행복 경찰들이 그 교통 정리만 했구만. 예, 이번 한남도 옮기면서 그 출퇴근길이고. 아.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태원에서 이렇게 비좁고 비탈진 길에서 압사당한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그런 게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청년들이 서울시 지도를 봤을 때 광장이 없어요. 광장을 만들지 않은 선배들의 죄. 네. 그러니까 자꾸 클럽에 가고 좁은 데로 가는 거예요. 거기다 마약 수분까지 했으니. 그래서 원래 우리 박원순 시장님도 네. 사대문 안에서는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려 노력했던 결과가 정치적인 결과 때문에 이게 다 엎어지고 다시 축제 같은 걸 없애려고 그러고 비좁은 골목으로 애들 몰아버렸다. 저는 그렇게 문화적인 걸로 비평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감독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그렇다면 이번 할로윈 축제가 이렇게 압사당하고 전 세계적으로 돼버렸으면은 네.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거 아까 BTS 한국 문화의 기, 영화 산업 이런 부분들도 결과적으로는 한국에서 무슨 집회를 못 하잖아 이렇게 되면 네? 집회나 축제를 못 하게 됐어 못 하게 되는 거죠 네. 누가 하겠어요 누가 겁이 나죠 무섭고 두렵고 외국인들도 못 들어올 테고 부모님도 못 보내고 네 이런 문제까지 생기는 거네요 이게 진짜 실제로 이거 이 참사가 물론 돌아가신 분들 희생당하신 분들은 뭐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국가적으로도 이게 엄청난 국격의 하락뿐만 아니라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 회복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뭐 우리 안진구 수장님의 흉내를 네. 내보면 네. 마지막 말씀이니까 네. 그러니까 하일리 법칙이라는 건 너무 잘 아시는 네, 네, 법칙인데 네. 이게 어떤 사고 현장에서의 그런 것도 있지만 더 큰 참사에 또 신호탄일 수 있다는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아까 네네. 뭐 강남 네. 익사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뭐 미사일의 낙탄이라든지 그 전쟁 공포는 늘 일상화되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상태가 유지되면 네. 저는 더 큰 참사가 터질까 겁나요.
그리고 지금 뭐 무능하고 뭐 무지하고 무식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이제 상식이 됐는데 이번에 무책임한 것까지 나와버렸잖아요. 네. 그럼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세계인들이 봤을 때 지구촌에 있는 나라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의 총괄 책임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한 곳이라면 누가 대한민국에 유학도 보내고 기술을 배우러 가고 문화를 배우러 가겠냐. 이건 어마어마한 그래서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저는 이번에 문체부도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학대를 막 경찰만 보고 있는데 네. 민주당에서도 문화적인 위기예요. 이건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아까 다른 각도로 보시면 이태원은 예. 관광특구고 네.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에서도 이건 너무너무 큰 사건이다. 거기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 모르겠습니다. 이거 말 조심하라 했지만 저는 민주당이 네. 너무너무 아쉬워요. 지금. 민주당도 소방관처럼 대응해야 되죠. 윤석열 정권의 출범을 막지 못한 죄. 네. 그리고 윤석열이 이렇게 무능한 것을 계속 시리즈로 만들고 있는 것을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네. 그거 정말 좀 미안한 말이지만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은 자기 또래들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더 나서야죠, 지금. 자꾸 뭐 노무현 정치인 김대중 씨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지금 내 친구들이 죽었기 때문에 네. 당장 지금이라도 용산구청 앞에 가고 네. 서울시청 앞에 가서 네. 국회 살 일도 있지만 네.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할 것들도 더 열심히 나서고 더 싸워야죠. 제가 볼 때 자칫하면 민주당한테 이런 또 다른 화살이 갈 수 있다. 갈 수도 있다. 지금 국민들의 그 인기치는 분노 인기치는 우리 진행자님 생각은 상상 이상이다. 네. 그래서 그 분노를 어루만져준 것도 중요한 역할이지만 네. 싸울 때는 싸우시면 좋겠다. 민주당이 그런 모습을 기대해서 촛불 전국을 촛불의 혁명에 선물 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또 다시 이렇게 이태원 참사를 겪고 나서도. 만약에 이렇게 무기력하면 무기력도 무능력이거든요. 네. 그러면 국민들도 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번에 행동하시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아,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요. 감독님이시면 또 시민이시잖아요. 네. 시민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1월 19일 날 소방전신물 네. 축제 기획하신다. 그거 잠깐 얘기해 주시죠. 그것만 하고 마무리 짓까요? 네. 저는 약간 다른 맥락인데 이번에 네. 삼성에서 먼저 그 기금을 줬어 50억을 아. 저는 나중에 우리 시민단체가 너무 놀라운 감시를 갖고 있지만 그돈 네. 어떻게 쓰이는지 봐야 됩니다. 네. 만약에 저도 이제 119런을 할때 원래 그 모든 축제할 때도 CPR이든 하거든요. 네. 그래서 119런에는 더더욱이나 정말 이렇게 우리 젊은 친구들은 문화적인 접근을 좋아하잖아요. 네. 네. 때로는 서울의 소리랑 공동 주최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안전한 축제를 만드는 것도 우리 의무일 수 있는 거예요. 어이,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놀면서도 안전을 배우네. 네. 놀면서도 살 수가 있네. 아, 그리고 하나 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네, 미안해요. 그러세요. 1분만. 네, 네. 제발 제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논다는 것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버리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아마 모 정치인들은 저 놀다가 죽었어. 노는 게 나쁜 겁니까? 네. 행복 추구권 중 하나가 노는 거예요. 네네.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 젊은 친구들을 가장 멋있게 놀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네. 안전하게 놀게끔 해주자. 그렇죠. 안 다치게끔 하게 놀게 해주자가 구청장이든 시장이든 축제감독이든 진행자든 우리 안진구 소장님과 변희재 대표님의 의무이다. 서울의 소리가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공동 주최하시죠. 아 그래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운종 대표에게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저 한 감독님 앞으로도 파이팅 하시고요. 역할 많이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거 안진구 소장님 저 트레이드 마크인데 네, 쓰시면 안 되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예, 다 같이 드려야죠. 10만 명, 100만 명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좀, 예, 좀 이따 저. 예. 예, 지금까지 우리 축제 감독님 잠깐만 제가 아유 죄송합니다 한길우입니다. 네, 한길우 축제 감독님과 말씀 나눴고 여러분들 아마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시지 않았을까 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